야 이분이 국물이 넘치겠는데? 친구들이 밥을 먹습니다. 나 형은 믿는다. 어. 오 손에 묻히기 싫어가지고 또 방은 싫지 손에 묻히기. 어 얘 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어 형. 약간은 아 이렇게 먹어. 와 쟁반채장 너무 많네 요 이거 하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흘렸어요. 우와!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드세요. 네 편하게 드세요. 와 완전다. 밑에 들었죠. 귀신 귀신 가오나니까 가오나니까 네 가오나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괴물? 나 무기 준비해가려고 했다. 마이크 있잖아 무기. 아 최고의 마가 무기가 있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성방입니까? 다음. 뭘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일은? 오늘 픽업 시간 5분 전에 일어나 버려가지고 후다닥 옷을 먼저 벗었어요.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어제 우리 뭐였지? 팬사인회였구나. 팬사인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음식이야 그게? 음료지? 잠깐 딴 짓 좀 아무거나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뭔가 느낌이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추억?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뜻깊은 앨범인 것 같아서 오래오래 좀 기억에 남을 활동인 것 같아요. After Midnight 로아랑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진짜로. 1위의 순간도 로아랑 같이 있었다면 더 뭔가 뜻깊고 더 와닿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라도 응원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너무 행복한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로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쓴 거야? 우리 이거부터 부르자. 좋은 비세요. 자 하나 둘 셋. 우! 아니 잘 나와? 보내줄게. 내가 나가줄게.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데뷔한 지 1999일째 되는 날이에요. 맞아요. 99년 생인데. 그러게요. 1999년. 라키 날이네. 태어날 라키가 한 마디 하시죠. 1999년 날 이렇게 태어났는데 1999일에 저희가 공중파에서 1등을 하게 되니까 정말 남다르고 저희가 판타 중에 처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때 막막했죠. 이렇게 될 거 생각 못했죠. 네,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팬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은 이제 아로하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저희가 1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멋있는 아스트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여성분들이 예쁘게 꾸며주셔가지고 감동의 감동을 또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항상 겸손하고 열심히 하는 아스트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로하도 고마워요. 아로하! 감사합니다.